이번 시간에는 3퍼팅을 방지할 수 있는 퍼터 그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골프클럽 H 한양수 프로입니다. 퍼터 그립을 가볍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그 전에 눈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할게요. 어드레스를 하실 때 눈의 위치가 볼 위에 직선상으로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위에 계세요. 볼 위에. 이런 분들은 그립이 대부분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느낌을 세로로 요런 느낌으로 잡아볼게요. 요런 느낌으로 잡으시면은 양쪽 어깨에 힘도 잘 빠지시고요. 한번 잡아볼게요. 이런 느낌이죠. 요 사이로 그립이 들어가는 느낌으로요. 이렇게 잡아야 눈의 위치도 맞고요.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잡으시면은 양쪽 어깨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세요. 편하게 잡으시면은 되게 다운된 어드레스가 되죠. 여기서 그립을 바꿔서